자주색의 작은 가을 꽃들이 무리를 지어 흐드러지게 피고 꿀을 찾아 바쁘게 날아드는 수많은 벌과 나비들의 움직임은 이젠 꽃밭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들꽃 얘기는 은은한 향기의 가을 여인 청꽃나무 이야기입니다. 청꽃나무의 이름은 줄기에 작은 꽃이 무더기로 층을 이루어 피기 때문에 얻은 이름이고 청꽃나무의 꽃말은 허무한 삶이라 부르고 청꽃나무는 나무의 밑부분만 목질일 뿐 윗부분이 풀처럼 겨울에 말라 죽어서 풀로 분류하기도 하여 다른 이름으로는 청꽃풀이라 부르며 청꽃풀로 부를 때의 꽃말은 가을의 여인입니다. 청꽃나무는 남쪽의 섬이나 해안에 가까운 곳의 물빠짐이 좋은 바위 틈이나 경사지에서 자생하는 마편초과 열애살이 풀입니다. 줄기는 30에서 60cm 정도 높이로 곱게 자라고 잔털로 덮여 있으며 초본일 경우는 가지가 나지 않으나 목본일 때는 묵은 가지에 줄기가 여러 개 돋아납니다. 잎은 계란 모양으로 잎자루가 있고 줄기에 두 개가 마주나며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으며 앞뒷면은 짧은 잔털로 덮여 있습니다. 꽃은 8월에서 10월에 잎 겨드랑이 위에 꽃자루가 짧은 자주색 꽃 20, 30송이가 줄기를 둘러싸고 둥글게 피며 층층이 여러 층으로 배열되고 꽃 모양은 통꽃이고 꽃잎이 다섯 개로 갈라지며 꽃잎 조각 네 개는 위쪽에 배열되고 아래쪽에 있는 꽃잎은 특히 크며 가장자리에 열의 갈래로 갈라져 혀 모양으로 길게 밑으로 굽어 있습니다. 수술은 네 개이고 꽃받침은 다섯 개, 암술은 한 개로 긴 수술과 함께 꽃잎 밖으로 뻗어 있습니다. 꽃은 자주색으로 피지만 연한 분홍색과 흰색으로 피기도 합니다. 열매는 10월에서 11월에 맺어 갈색으로 변하며 씨앗은 다섯 개가 꽃받침 속에 들어있고 가장자리에는 작은 날개가 있어 바람에 실려서 음이식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청꽃나무가 속한 청꽃나무 속은 학자에 따라 마편초과로 또는 꿀풀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에 16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는 7, 8월에 산과 들에서 하늘빛을 띤 자주색 꽃이 필 때 더 고약한 냄새가 나는 누린내 풀이 자생합니다. 청꽃나무는 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 화분에 심는 미련 식물이며 한방에서는 꽃이 필 때 지상부 전체를 말린 것을 난향초, 야선초라 하며 약용하는데 기침을 멈추게 하고 풍을 다스리며 멍든 피를 풀어주고 종기를 가시게 하며 감기와 기침, 백일의 기관지염, 인후염 등의 치료약으로 쓰입니다. 청꽃나무는 독특한 향기를 강하게 풍기는데 사람에게는 별로이지만 벌과 나비에게는 치명적인 유혹이어서 시집 못 갈 걱정은 전혀 없는 가을꽃입니다. 나무라는 이름은 붙었지만 사실은 밑둥 근처의 줄기만 목질화되어 겨울을 나고 윗부분은 풀처럼 말라 죽어서 풀로 분류하기도 하며 청꽃풀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나무와 풀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종류를 아감목, 떨기나무라 하는데 비수리, 누린내풀, 배풍등, 더위지기, 죽절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청꽃나무는 특이하게 꽃향류처럼 열의 살이 풀이면서 봄에 씨앗을 뿌려도 가을에 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이 빠른 식물입니다. 소곤소곤 청꽃나무 이야기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